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아이 친구도 해 When my rumba rhythm start to play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이들이 어쩌면 나은 애들 너리 같아 슬픈 동화 속에 부릅하고 멀리 나르는 질서 학교가 조금 클래스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뭐야 또? 어? 맞춤형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학교는 조금 너무 수업이 너무 일반적이고 평이하지 않나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언니가 기강을 잡으러 한번 가세요 그쪽 신랑 수업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그 연륜에서 오는 그런 많은 경험으로 기강을 좀 잡아주세요 그럼 교자들은 여자로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 정도는 바꿔야 되는데 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자리를 노렸어요 누구지? 아휴 그나저나 우리 애녹이 오면은 우리 도대체 애녹이? 뭐가 문제인지 여자들한테 계속 차였대 언니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러지 진짜 차였다고? 진짜? 또 차였어요? 아니야 다른 건 아니고요 어머어머 누구지? 누구야 궁금해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응? 누구세요? 누구야 진짜.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야? 얘기하는... 어머 오셨어. 안녕하세요. 네. 너가 아니, 얘기하고 있었어. 네 얘기해. 나 일로 와봐. 오늘은 뮤지컬의 데모 홍지민 선배님하고 전수경 선배님. 우와. 전수경 씨. 전수경 선배님. 참고로 나하고 동갑이야. 아니 그나저나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어떤 인사의 말도 없어. 본론부터. 네, 본론부터. 예, 그래. 이거 술을 먹으면서 들어야 될 얘기 같지 않니? 아, 그렇게? 그렇게 저는 술을 잘 안 먹지. 저는 못 해가지고. 술을 너 아예 안 먹어? 회식 자리 있으면 그때 이제 한 잔 기분만 내지? 네. 그럼 그 소개팅 분들하고는 술을 마시질 않았구나. 그렇죠. 아, 원인을 여기서 찾는구나. 술을 마셔야지. 아, 그럼. 아니, 이건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아니, 자기가 먹고 나온 거라니까. 오늘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 복분자가 있고 복분자 어때? 복분자 좋다. 저희 복분자 하나만 주세요. 남녀 사이에는 살짝 이게 한 잔 들어갔을 때 뭔가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어. 응? 그렇지. 자기 주량에 맞게. 그렇게 한 잔 먹는 거. 어, 맛있겠다. 아, 저 고등어. 아, 저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었는데. 로제 떡볶이. 어, 여기 장르가 다양하네. 어우, 맛있겠다. 어, 잔칫날이에요, 여기?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좀 먹어봐. 먹자. 예. 저녁이 처음이에요. 와. 아, 배고파. 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아. 상담 안 해주시는데요? 여기 우리 저쪽 연습실 있었잖아, 연지원. 연지원씨. 너 그때 거기서 연습 같이 했었나? 저 42번 가도 거기서 했었나? 캐츠도 연주를 했었어. 맞아요. 너 뭐 했어 캐츠? 럼통 타고 했어? 럼통 타고 했어, 바람둥이 그러니까 했어. 제가 이미지는 제 바람둥이. 근데 얘 바람둥이 기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고생했어. 지금 그게 문제가 그래,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자꾸 차이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제 뜻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차였다기보다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애프터가 잘 안 되고 네, 뭐 그런 거죠 너는 안 차였다 하지만 저쪽에서 거절을 아니에요 그, 아니야? 어, 예, 그 아니겠죠 해명해봐 나 너무 속상해 누가 문제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 아, 저 정도 됐으면 차 쓰고 싶다고 얘기하지. 차인 거죠. 아, 진짜 저번에 느낌 너무 좋았는데. 아, 왜 안 되지? 잘 뭐 잘 안 된 건 잘 안 된 거는 사실인데. 내가 얼핏 봤는데 다 어울리더라고. 희한하게 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울리고 저쪽으로 네네. 가면 아, 저. 또 나갔어.
맨맹이냐 맨맹이야. 맨맹이었구나. 그 모니터를 하면서 네. 우리 노기가 왜 연결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단점이 없나? 주파수를 플러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도 빛이 나긴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그냥 역시나 참나. 아니 비슷해. 하나 둘 셋. 어머 뭐 하는 거야? 조금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나? 아 저는 근데 나름의 어떤 또 신랑 진심이었어요. 본인 다 진심으로 또 배운 것도 좀 잘 활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한 건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말로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맞춰주는 느낌으로 가면 그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아니 사실 저 그 어느 정도는 또 교육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 수업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커플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보고 또 뭐 여기저기 이제 선배님들한테 듣는 조언들도 좋아. 있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신랑 수업이 잘못했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 거기서 무조건 뭐 나이스 멘트 뭐 이런 거 하더라. 나이스 멘트. 많이 봤네 방송. 많이 봤네. 그래 너무 멘트가 너무 구구절절.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너만의 색깔을 담아서 진짜 진실된 마음. 진실. 그렇지. 그리고 너무너무 관심만 있어 이렇게 네. 계속 주기만 해도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주고 맞아. 또 받고 이런 게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여자들 질려서 도망간다? 너무 주면? 그랬나? 실제로? 아, 야 이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셔서 이런 학생 저희 허락도 안 맞고 과외를 받아서요, 과외를. 네, 과외도 저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걸 못 믿었고. 한 방이 없어, 노기가 한 방이 없어. 언니 플러팅만 계속 하다 끝난다니까요. 그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들었어. 연기할 때도 왜 너무 나이스 가이. 항상 스마일만 하는 건 매력이 없잖아. 네. 매력이 네,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분위기로 여자를 좀 압도할 때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카리스마, 어? 상남자. 그래, 그 말이야, 네. 진짜. 너 말수가 많니? 네?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지. 내용이 없어. 다정한 건 최고인 것 같아. 말은 많이 해. 조곤조곤 잘 챙겨주고. 네, 한 방이 없어. 어쨌든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난 거에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그 공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너무 웃겨.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한 거죠. 나가 뜨는 게 싫어서 계속 얘기했니? 어쨌든 그 뭐 질문을 던지든 그거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아 진짜?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별로야. 아니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공백 아니 차라리 질문을 해서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럼 네가 많이 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들어라. 근데 네가 일방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매력 없어. 일방적이진 않았는데 너무 별로야. 계속 별로라고. 아 재밌네. 여기 딱해졌어. 더 강력한 심진아 이수지 씨 만난 것 같은데?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 완성본. 얼굴 빨개졌어. 다 만나봐.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만나봐. 뭐 좀 있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 일단 말수를 좀 줄이자. 네. 여자가 더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유도. 그 유도를 하려면 유도를 해야지. 질문만 던져야지. 너의 얘기를 장하게 풀 이유가 알겠습니다. 없어.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신랑 수업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 근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너랑 궁합이라고 그러지. 아 그렇지. 성격 궁합도 맞고 인생 궁합도 맞는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정말 궁금한 건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라든가 그런 삶에 대한 궁합이 잘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알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나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저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누구나 감정적인 게 많잖아. 네. 그래서 근데 얘 너는 막 날뛰지 않지? 그런 스타일 아니죠. 차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는
지민 누나가 저 그 처음 봤을 때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니? 어, 너 유부남이지? 그랬어요, 저한테. 14년 전에 유부남이지라고 물어보셨대.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네, 첫마디가. 내가? 나 기억이 없어. 아, 그래? 네. 어, 너 딱 보니까 너 유부남이지? 그래서. 다 틀려. 아닌데, 어제 결혼 안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정돼 보이니? 라고 그때도.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거야.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너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되겠다. 진짜, 진짜. 항상 밝고 파이팅! 아유, 넘치고.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리드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아침이야.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아,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 아침이 밝았어요. 굿모닝. 굿모닝. 나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여보! 긍정 에너지. 아침이 밝았어요. 굿모닝. 자, 긍정 에너지. 아침이 밝았어요. 굿모닝. 하루를 시작해요. 굿모닝. 막 이렇게 나는 시작하거든? 네. 그러면은 애들도 같이 그렇게 해. 그럼 우리 남편이 쳐다보나. 또 시작해. 좀 적당히 해라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 나 같은 여자를 만나라. 좋죠. 그러면. 저는 괜찮지? 저는 네, 저는 좋아요. 나 우리 남편한테 도 흥깨라 그러거든. 도 흥깨? 우리 남편은 흥을 깨.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오르면은 집에 가자. 여보, 막 이러면 어, 그만. 그리고 애들하고도 막 놀고 막 이러면 적당히 해라. 아, 네. 이게 난 너무 불만이었거든. 네.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우리 남편이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봤는데 저기 눈물이 언니 팍 응. 나는 거예요. 너 불편해라. 팍 나는 거예요. 너 불편해라. 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야? 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선생님만 맞출 수 있어. 왜 울었을까요? 그냥 저 사람이 내 남편인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 정답인 줄 알았어. 야 이거 맞으면 대박이야.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흥을 깨는 남편을 저에게 짝으로 붙여줘서 그럼, 그럼. 아, 고마워서? 네, 맞잖아. 너무 똑같아. 대박. 그런 흥을 깨주는 우리 남편이 큰 울타리가 돼가지고 다 보호해줬던 거야. 그게 오래가라 그런 거야. 맞아.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저요? 어. 아, 그럼요. 저는 그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20대부터 있었어요. 어, 진짜? 진짜? 너 솔직히 말해. 그럼 놀 만큼 놀았지? 그럼 놀 만큼 놀았지? 저요? 어. 아니, 언니. 나야는 그래. 반대로.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에이, 해봤지. 아, 설마.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두 분 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한 번은 아니겠지. 첫 번째는 사실 근데 논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논 건 아니고 그래도 교제를 좀 이렇게. 교제는 길게 했어요. 아, 진짜로? 아, 길게 연애했어? 네. 길게. 그러니까 한 만나면 막 굉장히 오래. 그래? 오래 몇 년? 네. 5년 이상? 그렇게 했죠. 아이고야. 지루하대. 그렇게 오래 하면은 결혼 못 하더라고. 맞아. 나처럼 짧게 맞아. 하고. 이제는 근데 네. 데이트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보통 남녀가 이렇게 하잖니. 적어도 스퀘어로 된 데를 앉아. 아~ 기억으로 앉는 거야. 기억으로. 그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호하는 척 하면서. 아, 네. 그런 것도 아주 적당하고 아하.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끈끈해.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글지글하잖아. 그렇죠, 특히 그렇죠, 너는 그렇죠. 또 약간 글리티하게 생긴 글리티하게 생긴 튀김 같은 그래 그런 거 좀 있어. 이렇게 정면으로는 사실 담백하게 보기가 어려워. 맞아요. 정면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 네. 어, 너무 느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정할 수 있고 네. 더 친밀해지는 게 있어. 아, 맞아요. 그 얘기했어. 어. 그것도 이용해봐. 야, 오래된 누나들이랑 그냥 세게 얘기하시네. 네. 아니, 저거 중요한 게 심리학에도 나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이 정면보다는 사선이 좀 측면이 잘생겼거든요. 맞아요. 예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필하기 되게 좋아요. 아, 이건 좋은데. 첫 만남으로 갔는데 첫 만남에서 혹시 이렇게 스퀘어로 앉았어? 나는 그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항상 스퀘어로 앉아. 진짜? 근데 아, 진짜 김원효 씨도 데이트할 때 항상 옆에 앉았어요. 오. 아, 방법이 하나 있어. 방법 있어? 방법? 무슨 방법? 뭔데?
뭐지? 뭐지? 얘가 노래를 잘하잖아. 오. 너 그래. 너 여자들이 노래 잘하는 남자한테 너무 좋아하지. 반해. 넌 노래방을 꼭 가야 되겠다. 노래방 가라고요? 오. 오 좋다. 맞아. 좋은 거 같아요. 코스로. 맞아. 맞아. 좋아해. 맞아. 좋아해. 노래로 그 여자에게 너의 그날의 마음을 그날의 마음을 담아서 역설적으로 네가 막 입으로 아우 아름다워 이뻐 이러지 말고 노래로 가사로 담으면 어 좋다. 이게 약간 너무 멋있지. 저게 노래 가사인가? 진짜 너무 멋있지. 전곡을 다 지글지글하게 보면 안 돼.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사에서만 메시지만 딱 전달하게. 쫙. 노래방 한 10년 안 가본 것 같은데. 그,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연애를 10년 안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왜 노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친구 있으면 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보통은 공연장으로 부르지. 맞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아 역시 또 가수분들은 공연장으로 부르면 되는구나. 제가 이제 막 네? 아, 나왔다, 나왔다. 많이 했던 거 나왔다. 대박이야, 대박. 너의 스킬을 공개해. 대박. 뭐야? 네.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야. 녹이 아니고는 이런 데 올려. 아, 노래방 왔어. 와, 진짜 행동파. 최고다. 노래들도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녹이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감미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노래방에 와서 그 감정의 호소를 어떻게 해서 여자에게 매력 어필을 발산을 하는.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그 훈련을 위해서 매력 어필. 매력 어필. 매력. 뭐가 있으려나? 빨리 생각을 해봐. 빨리?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어? 왜? 왜? 너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니 요즘에? 저요? 제가요? 어. 주눅 들게 하는구만. 인정! 어. 인정! 아, 난 널 이해해. 이러면 사람이 매력이 없어 보여.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벌써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귀가 좀 눌렸어, 지금. 아직도 계속 뭐 짝을 못 찾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데. 어, 아니, 거기서 너무 오빠들이, 거기 언니 오빠들이 얘를 주눅들게 해서 그래. 아니, 동환이가 먼저 잘 돼가지고. 그래, 맞아. 동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기억해,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겼어? 거북이가 이겼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아니, 연애는 걔가 먼저 해도 결혼은 내가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노기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어? 뭐야? 노기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내가 그랬어. 불러줄게. 그런 게 있어? 매력송이야, 매력송. 매력 어필 가능한 노래. 매력 어필 가능한. 어, 기대된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어? 어? 이게 매력 어필이네? 의외의 선곡인데요? 아니 우리 애녹이 구해줄 여자 어디 없어요? 어디 없어요? 애녹아 어, 네 빨리 찾아봐 어디 없어요? 어디 없어? 어디 없어요? 아 너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애녹이가 신부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녹이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건실하고 착하고 정말 많은 청년입니다. 애녹이 장가가자! 애녹이 장가가자! 가자! 장가가자! 애녹이 장가가자! 애녹이 없어요. 와. 거기 누구 없어. 와.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지. 안녕히 선배, 명곡이죠. 연락 좀 줘. 애녹이 마음에 들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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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좀 줘. 연락.
연락 줘. 연락 좀 줘. 여러분, 에너미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에너미 걱정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야, 아니 열창을 하시네요, 열창. 전화 올 것 같아. 전화 올 것 같지? 네. 이 정도면. 이게 안 오면 그게 이상하지. 이상하지. 애가 가서 깃발려서 왔네.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노래부터 불러봐. 야,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뭘까? 그러면 만약에 연상을 만난다. 연상을 만난다. 만약에. 만약에 연상을 만난다. 네. 오. 성공 뭐 할지도 궁금하다. 어? 아, 야. 뭐야, 뭐야. 마음속에 준비하고 왔는데. 어머! 이게 무슨 노래지? 무슨 이게. 아! 그렇게 비웃는다고? 야. 누나네 여자니까. 아, 누나네 여자니까? 좀 가볍게 가려고. 아, 또 여기서 매력을 바로 들어갔구나, 매력 어필. 가려고 그랬는데. 누나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어, 이 노래 어려운데?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아이씨,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언니 어떻게 생각해? 나 이 노래 별로야. 네가 모르겠냐고. 부르고 있는데 들려. 크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가 내 겨자. 너무 어렵네. 야, 너무하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상쾌했어. 정말 상쾌했다. 진지하면 안 된다고. 귀엽고 재미있는 노래 부르면 돼. 아, 귀엽고 재미난 노래. 첫 곡부터 진짜. 언니 별로지. 그래, 이거 안 된다. 안 되겠네. 아, 창피해. 어우, 너무 창피하다. 나 너무 창피한데. 그리고 네가 옛날에 너무 연상을 많이 만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뭔가 매력이 다운이죠.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노래방 와가지고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딴 거? 그 여자들의 또 마음을 감수성을 이렇게 자극시켜줄 만한. 그럼 무슨 노래가 있어? 빨리 생각을 해봐. 열 빨리. 어, 한다 한다. 그래, 또 하나. 아이고, 빨리 칭찬 받아, 빨리. 제발. 아, 나 진짜 저때 정말 땀이.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어, 취향 저격이야? 아, 이 노래. 이거 아시죠? 이거 춤출 때 노래잖아. 맞아요. 룸바. 오, 다 일어났어. 룸바. When my rumba rhythm start to play, dance with me. 노래 중요하지 않아. 액션이 중요해. 그래, 좀 쳐다봐, 쳐다봐 줘. 어. Like a lady ocean hug the shore, hold me close. 소영아, 춤 흔들자. 같이 좀 흔들어줘.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노래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렇지, 저도 까불어야 돼, 그래서. 왜 노래 잘하려고 그래? 아, 역시. 아, 그래. 왜 노래 잘하려고 그래? 왜 음정 맞춰? 그냥 하는 거지. 그래, 이거 잘 껐어. 별로야. 아, 가사가 뭐 좋네. 알아듣는 사람 있어, 가사? 양쪽에서. 아, 거 봐. 또 껐어. 거 봐. 아니, 안 놀아서 그래, 안 놀아서 살렸어야지. 그래, 이거 잘 껐어. 별로야. 어,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좀 담백하지 않고 좀 약간 느끼해. 약간 프라이드 치킨 같은. 프라이드 치킨 같은. 프라이드 치킨 같은. 이글리 그래. 별로 이렇게 먹. 아, 그래요? 이런 거는 그 오락부장 그 문세윤 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지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어우, 선생님들도 다 째찍을 한 대씩 맞네. 아니 근데 저기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런
노래를 누가 난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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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히 재미없지 뭐냐고 이게 그래서 누나들이 일어났잖아 같이 박지영 간다 간다 쭉쭉쭉 빠져도 쭉쭉 올라오게 이게 가야지 이게 가야 돼요 진짜 와다 와 반했어 반했어 아 어지러지라네 오늘 남어 남아 안 되겠어 야간 자유롭습니다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담백하면서 깨끗한 노래 없어? 깨끗한 노래 맑은 노래 맑은 노래 어 좋은데? 아, 좋은데? 이거 좋아 좋은데? 이건 나쁘지 않아 그래 이것도 좀 기억해 가야지 아, 이거 좋아 이건 나쁘지 않아 우리 둘 만나고 우리 둘 만나고 해 아, 아, 진짜 그 정방으로 들어가서 만나볼까요? 저 노래 저렇게 안 불러 답답하네 아, 그래서 오디션 봐요 아, 문제 있다 잘 들어 이거는 안 들려도 돼 안 들려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밀당 계속 어? 들렸다가 우리 웃고 신나 우리 웃고 신나 우리 우리 그럼 누나들이 어떻게 해? 이렇게 있다가 잘한다 어? 부르는 거에 많은 걸 쳐다봐 어쩌면 슬픈 속에 혼자 주는 거야 깊은 밤을 혼자 날아갈 거야 둘이 날아갈 거야 둘이 날아가야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이들이 어쩌면 나은 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부르다가 멀리 나르는 지소 같이 좀 갑시다 안 되겠다 이건 에이.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어?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어머 소개팅 걸고 90 넘어야 되거든요 90점 안 되면 소개팅 없어요? 없어 어 이거 오래 찾으면 안 돼 어,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어? 왜? 뭐야 와 난 근데 이게 있는 게 신기하네 왜? 뭐야? 뭐지? 시작 트로트? 오 이런 노래야? 너 노래야? 예 아 신곡이에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오 아유 이곳에서 그대를 아주 멋진 그대를 오늘 밤엔 난 만나겠지 어머 좋은 노래 이 노래 좋아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잔을 들어 우리의 추억을 위해서 춤을 춰요 흔들어 아, 일단 노래가 분위기가 맞잖아 흔들어 밤새도록 흔들어 우리 사랑이 넘치도록 야, 브라보 이야, 이 노래 좋다 제일 좋은데? 아니, 이게 좋아요 90 넘어야 돼 그렇지 오. 몇 점이야? 100점이야? 100 아니야? 뭐야? 90점 넘으면 소개팅 해줄 거야 소개팅 하나요? 소개팅? 90점 넘어야지 야 92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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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연스럽게 됐죠. 됐어. 이 정도면 이 곡이면 됐어. 아, 이 곡으로 갈까요? 잘 나왔다. 아니, 우리도 한번 알아볼게. 적극적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찾아와 주세요. 알았어. 그럼 될 겁니다. 대단하다. 누나 둘이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